안녕하십니까. 최영지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금요일 11시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주 어떠셨나요? 비교적 숨통 트이는 장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토끼 랠리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작년에 어려운 시장을 겪었던 가장 큰 원인이 긴축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준금리 인상과 긴축이 이루어졌던 가장 큰 이유가 물가 상승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물가 상승 압력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밤이었죠. 미국에서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를 부합하는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지난달에 비해서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가 압력이 덜어지게 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우리나라 증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숨통 트이는 장세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동안에 잠시 주식을 쉬었던 분들은 다시 주식을 시작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이번에 또 반등이 단기 반등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여러분들의 기준이 확고하다면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가 있고요. 반대로 손실은 줄여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만들지 못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기준을 만들려면 역시나 학습을 해야 된다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고, 꾸준한 학습은 곧 꾸준한 수익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주식 빨간펜 시간으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제가 매주 이 방송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학습지를 선물해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학습지 잘 활용을 안 하신다면 제가 만들지 말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복습을 해주시고 계시고 이 기법을 통해서도 수익을 봤다라는 인증까지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더욱더 풍성한 학습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학습지 받아가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QR코드를 찍어주시면 링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이 나오게 됩니다. 이 톡방에서 제가 학습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QR코드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제 이름 세 글자 최영지 보내주시면은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입장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학습지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장중에 시황 브리핑도 해드리고 있고, 관심주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무료 방송 매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도 있습니다. 오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딱 2시간 동안 진행을 할 건데요. 이때 여러분들, 요즘에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단타를 할 때 더욱더 수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고, 제 관심주도 알려드릴 건데, 요즘에 제가 알려드렸던 관심주들이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좋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 무료 방송도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주식 빨간펜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지난주에 복습하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추세선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추세선에 대해서 배워보고 추세선을 긋는 방법부터 예지 차트, 그리고 저만의 매매 기법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매매 기법, 오늘 복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렸던 기법은요, 환승 매매법이었는데요. 우리가 추세선을 볼 때 이동평균선과 함께 보면은 더욱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동평균선에서 추세선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동평균선에서도 다섯 가지 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의 선마다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세선이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바뀌는 구간에서 추세가 가팔라졌을 때 그때 공략을 해서 수익을 챙겨가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예시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빛소프트의 차트인데요. 일단은 거래량이 대량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 파동이 나왔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정을 받게 되면서 초록색깔 60일선 구간에서 추세선을 형성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지받고 파동이 나오고, 지지받고 파동이 나오고, 지지받고 파동이 나오게 되는데요. 60일선 구간에서 상승 추세선이 형성이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60일선 구간을 딛고서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래량도 급격하게 늘어났던 구간인데 이때 자세히 보면은 5일선 부근으로 추세선이 환승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꺾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각도가 이렇게 가파르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강하다, 탄력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강한 탄력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챙겨나가는 방식으로 이용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수익을 챙겨가는 방식으로 단기 매매를 진행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수익률에 있어서는 짧게 가져가는 방식이 좋고요. 무엇보다도 단기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손절선을 정하는 겁니다. 추세선을 만약 주가가 이탈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추세선이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꼭 손절가로 잡고 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승 매매법 복습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매매법을 통해서 수익을 보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톡방이든 어디서든 간에 자랑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강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차트 강의를 배우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배웠던 거 생각하면은 거래량 강의도 있었고 캔들 차트 가장 기초적인 거죠. 그리고 이동평균선, 추세선까지 배워봤습니다. 오늘 배울 6강 강의는 바로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목균형표예요. 사실 이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이 차트만 보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이 차트가 굉장히 어려워서 아예 접근조차 시도하지 못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오늘 제가 일목균형표 정말 알기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뒷부분에는 활용법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전략까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어려워서 접근을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마스터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부제목으로는요. 주가를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지표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목균형표를 펼쳐서 멀리서 봤을 때 주가의 방향성이라던가 아니면 과거의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파노라마라고 비유를 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차근차근 배워나가시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의 이론적인 내용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가져다 놨는데요. 일목균형표입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선들로 이루어져 있고 구름대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목균형표인데요. 일목균형표에서 일목이라는 거는 간단 명료에서 한눈에 다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표를 펼쳐놔 봤을 때 이 주가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목이라고 붙여놨고요. 균형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추세선 강의 때 배웠잖아요. 추세를 볼 때 상승 추세에 있는 주가는 매수 세력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하락 추세에 있는 주가는 매도 세력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는 이렇듯 세력이 어느 구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추세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추세의 균형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목균형표는 균형이, 이 세력의 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서 한눈에 봤을 때 이 세력의 균형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에는 다섯 개의 의미 있는 선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기법인데요. 이 선으로 보자면은 전환선이 있고요. 기준선이 있고 후행스팬,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의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구름대라는 게 있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은 주황 색깔 구름대가 있고 하늘 색깔 구름대가 있습니다. 이 주황 색깔이 양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늘 색깔이 음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말 많은 선과 이 구름대가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목균형표를 보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 선만 몇 가지만 설정을 해서 볼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고 오늘 일목균형표 정말 쉽게 알려드리게 될 건데 일목균형표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은 시간 개념이 포함된 지표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동안에 캔들 차트라던가 거래량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캔들 차트는 주가 가격에 따라서 형성이 되는 차트고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평균 값을 설정한 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일목균형표는요, 물론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가긴 하지만 시간 개념이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아마 미리 배우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분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호소다 고이치라는 분이 일목균형표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분의 필명이요, 일목산인인데요. 그래서 이 이름을 따와서 일목균형표라고 짓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분이 일목균형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칙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뭐냐면은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 수 먼저 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한눈에 봤을 때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 주가 예측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원칙을 중요하게 해서 일목균형표를 만들어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전환선으로 유명하고요. 이 일목균형표에 대등수치 개념을 넣었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뭐 관성의 법칙, 회귀현상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죠. 이 대등수치는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주가에 있어서 추세가 다양하잖아요. 주가가 상승 추세가 30일 정도 이루어졌다면은 반대로 하락을 할 때도 30일 정도 이루어질 거다. 그러한 개념이 적용된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등수치 개념이 적용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암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주가 변곡점이 되는 수열로 9, 26, 52 이 세 가지를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9, 26, 52가 나올 때 이때 변곡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연구를 통해서 일목균형표를 만들게 된 건데요. 물론 이것 말고도 수열에 있어서 다양한 숫자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숫자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일목균형표에 또 선이 굉장히 다양했잖아요. 이 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선을 어떻게 보는지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이 정말 많고 복잡하고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정말 복잡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선을 설정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전환선인데요. 저는 전환선을 초록색, 청록색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전환선, 전환선이라는 이름답게 주가가 전환하는 국면에 이 지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든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환선은요, 9일간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값을 연결한 선인데요. 그러니까 당일을 포함한 선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차트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노란 색깔 박스를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9개의 캔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9개 캔들에서 고점 부근이 있고요. 저점 부근이 있죠. 이 평균값이 바로 이 전환선입니다. 딱 중간에 있죠. 이게 바로 전환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동평균선에서 11선 배웠었죠. 10일 동안의 주가 평균을 연결해서 만든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9일선의 평균을 나타낸 값이기 때문에 일봉 차트에서 10일 이동평균선과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11선 같은 경우에는 단기선이죠. 단기선이다 보니까 주가와 밀접하게 움직이기도 하면서 주가의 추세를 판단할 수 있는 선인데 전환선도 그것과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환선 매매법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자세하게 알려드릴 건데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기준선이 있습니다.
기준선인데요. 저는 와인 색깔, 붉은 색깔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지표기도 하고요. 기준선이 뭐 지지와 저항 역할도 하고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준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기준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준선은요, 제가 앞에서 세 숫자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9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 전환선은 기준선은 26일간의 이 주가를 판단한 지표입니다. 26일이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일을 포함해서 26일간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값을 연결한 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박스 안에 26개의 캔들을 넣어놨는데요. 보시면은 고점 부근이 있고요. 저점 부근이 있죠. 이 중간값을 연결한 게 바로 기준선입니다. 앞에서 봤던 전환선 같은 경우에는 9일 동안의 평균값을 낸 건데 이거는 26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전환선에 비해서 완만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만약에 고점과 저점이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완만한 각도를 활용을 해서 한눈에 이 추세를 알아볼 수 있거든요. 기준선은요, 앞에서 전환선은 추세가 전환이 될 때 알려주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준선은 추세의 기준, 추세의 중심을 알 수 있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로 이어지게 될지 하락 추세로 이어지게 될지 그 기준과 중심을 만들어주는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준선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앞에서 봤던 전환선에 비해서 조금 더 완만하게 움직이고 계단식으로 움직이게 되죠. 이 모양새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지표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후행스팬입니다. 후행스팬인데 이게 굉장히 특별한 선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앞에서 배웠던 일목균형표 전환선 그리고 기준선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은 당일에 만들어진 선이잖아요. 그래서 당일에 만들어진 캔들과 함께 만들어지게 되는데 후행스팬은 조금은 다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일단은 당일 종가를 26일 후행시켜서 연결한 선입니다. 여기에서는 26일이 나오죠. 26일을 후행시켜서 연결한 선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때 종가가 24,000원입니다. 이때 종가를 이 당일 캔들에 그리는 게 아니라 뒷부분에 26일 뒤에 그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일 뒤에 이 부분에 24,000원의 이 선이 만들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 후행스팬을 통해서 과거 26일 전의 주가와 현재 주가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주가가 26일 전의 주가에 비해서 떨어졌다는 거를 이 일목균형표 후행스팬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선입니다. 이 후행스팬은 한 달 전의 주가와 비교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후행은 뒤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스팬이라는 뜻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일정한 간격을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한 달 전의 주가에 비해서 주가가 내려갔는지 올라갔는지 판단을 하려면은 우리가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후행스팬을 통해서는 이렇게 알기 쉽고 간단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선행스팬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행스팬이 1과 2로 나눠져 있는데 선행스팬 1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봤던 후행스팬은 뒤에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행스팬은 앞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계산법을 보자면은 전환선과 기준선 앞에 배웠었죠. 9일간의 평균값, 26일간의 평균값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개의 선의 중간값을 26일 선행에서 그린 선입니다. 일단은 이 중간값까지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선과 전환선이 있어요. 이 중간값을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선이 이 당일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26일 앞으로 해서 이 부분에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행스팬은 뒷부분에 그려졌다면 선행스팬은 앞부분에 그려졌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법은 기준선 더하기 전환선 나누기 2에서 26일 앞에 이 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이 선행스팬 1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선행스팬 2는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선행스팬 1과 2는 지지와 저항대 역할을 하게 되면서 특히 이 두 가지 선이 같이 만났을 때 더욱더 주가를 볼 때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요. 선행스팬 2 같은 경우에는 52일간의 주가의 중간값, 그러니까 52일이라고 한다면 대략 두 달 정도죠. 두 달 정도의 주가의 중간값을 26일 선행에서 그린 선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이 박스 안에 52개의 캔들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고점 부근부터 저점의 중간값이 나오게 되잖아요. 중간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당일 캔들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26일 앞에 이때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행스팬 2 또한 26일 앞에 선이 그어진다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당일 26일 전에 형성이 된 이날 형성이 된 이 선이 26일 앞에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산법은 52일간의 최고점 더하기 최저점 나누기 2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섯 개 선을 배워봤는데 여기에서 계산법에서 9, 26, 52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숫자를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세 가지 숫자는 주가의 변곡점을 나타내는 그러한 숫자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섯 개의 선과 더불어서 구름대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름대는요. 앞에서 봤던 선행스팬 1과 2가 함께 만나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 사이에서 생기는 간격이 이런 식으로 색칠이 되는데 이게 바로 구름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가지 색깔이 있죠. 저는 연주황색과 하늘색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연주황색은 양운입니다. 양운 같은 경우에는 선행스팬 1이 윗부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1이 위에 있고 아래에 2가 있을 때 이때 이 양운이 생기게 되고요. 반대로 음운은요. 그러니까 선행스팬 2가 위에 있고 선행스팬 1이 아래에 있을 때 이때 음운이 형성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이 주황색과 양운은요. 윗부분에 선행스팬 1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아랫부분에 선행스팬 2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음운은요 그 반대로 윗부분이 선행스팬 2라고 볼 수가 있고 아랫부분이 선행스팬 1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름대가 하는 역할은요 정말 많은데요. 뭐 매물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지지와 저항 구간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주가의 추세 그리고 주가가 상승 국면인지 하락 국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양운이 나온 구간 있잖아요. 이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죠. 양운이 나올 경우에는 강세 국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음운이 나온 구간을 보니까 고점을 낮춰나가면서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음운이 나왔을 때는 하락 국면에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섯 개의 선과 함께 구름대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정말 종류가 많고 계산법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보는지 몰라서 활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분명히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다시 보실 수 있도록 학습지를 또 준비해 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굉장히 쉽게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이 학습지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학습지 받아가고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있죠.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QR코드 찍어주시면은 링크가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입니다. 이 톡방을 통해서 제가 학습지를 제공해 드릴 거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 제 이름 세 글자 최영지 보내주시면은 학습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은 학습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습지 말고도 여러분들이 시장을 잘 대응해 나가실 수 있도록 시황 브리핑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관심주도 알려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료 방송 다음 주 월요일에 있습니다. 오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딱 2시간 장중에 진행을 하니까요. 그때 오셔서 많은 것들을 배워갔으면 좋겠는데 그날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토끼 랠리가 나오는 시장 속에서 단타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단타를 할 때 더욱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수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이게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요즘에 나갔던 무료 방송에서 나갔던 관심주들이 정말 수익률이 좋습니다. 이 관심주도 듣고 싶은 분들이라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주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또 학습지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일목균형표 정말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내용들도 다시 복습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일목 균형표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목 균형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한 수 앞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적응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준선 활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선은요. 조금 완만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26일간의 평균 주가를 연결해서 만든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이 주가가 26일 동안의 고점과 저점을 새롭게 형성하지 않는다면은 기준선이 일직선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계단 형태잖아요. 올라가는 계단 형태 그림이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기준선이 나올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의 주가가 형성이 된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 동안 새롭게 고점이 만들어지고 저점을 높여나가게 되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내려가는 계단 형태가 있어요. 내려가는 계단 형태라는 것은 역시나 하락 추세에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 그리고 저점이 새롭게 형성이 되면서 기준선도 따라서 내려가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선을 보고서 한눈에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준선의 모양을 보고서 주가 추세를 예측을 할 수가 있다. 기준선은 추세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눈에 보고서 추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 차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기준선만 그어놨는데 기준선, 이 붉은 색깔 선인데요. 딱 봤을 때 계단식, 위로 올라가는 계단식으로 형성이 됐죠. 그럼 한눈에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저 주가는 상승 추세에 있구나 이거를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 차트는요. 포스코 스틸리온의 차트인데요. 일단은 횡보하고 있는 주가가 있습니다. 주가가 쭉 횡보를 하다가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역시나 기존의 기준선이 거의 일직선으로 그어졌죠. 그만큼 고점이라던가 저점이 새롭게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그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는데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기준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형태가 나와주게 됩니다. 저점은 점점 높여가고요. 고점이 새롭게 형성이 되면서 기준선도 같이 따라가는 형태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계단의 폭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이 주가의 움직임, 변동성이 크게 없던 구간에는 폭 자체가 굉장히 좁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다가 주가 움직임이 가파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움직일 때는 기준선의 폭이, 이 계단의 폭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계단의 폭이 점점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각도가 가파르다고 볼 수가 있고 가파른 주가는 역시나 추세선이 깨졌을 때 주가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폭을 보면서 매매 전략을 짜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기준선이 지지와 저항선 역할을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를 봤을 때도 기준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항을 받다가 결국에는 아예 하락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이 연출이 됐죠. 그렇게 되면서 이 계단도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형태로 형성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단 형태와 함께 이 기준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지 저항을 받는지도 함께 체크를 해 나간다면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는데 더욱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기준선 제가 이 차트에서는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예시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네페스의 차트입니다. 제가 노란 색깔 박스 구간을 그어놨어요. 이 구간이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어놓게 된 건데 보시면 그 전 구간을 보시면 기준선이 역시나 하락하고 있는 계단 형태로 나오죠. 주가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가 기준선이 거의 일직선 형태로 횡보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다는 거는 주가와의 저점과 고점이 새롭게 형성이 되지 않고 이 박스권 내에서 지지와 저항을 받으면서 박스권 내에서 횡보를 했기 때문에 기준선이 거의 일자로 형성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주가 차트를 볼 때 기준선만 보게 된다면은 일직선으로 거의 그어져 있는 그런 선이 나오게 돼요. 그렇다는 의미는 아, 이 주가는 지금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번에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일목균형표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박스권을 깨게 되면서 주가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고 기준선은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바로 일목균형표의 매력이에요. 두 번째로는 제가 기준선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렸는데 전환선과 기준선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전환선은요, 기준선에 비해서 더 빠르게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환을 알려주는 선이고 기준선은 추세의 기준, 추세의 중심을 알려주는 선인데 주가가 전환선을 상향 돌파를 했을 때 이때 1차 골든크로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혹은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승 돌파를 했을 때 이때 2차 골든크로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경우에는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위에서부터 주가와 전환선, 기준선 숫자로 이 순서로 있어야지만 상승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옆에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주가가 상승 추세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전환선을 상향 돌파를 했죠. 1차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된 건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2차 골든크로스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상승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됐죠. 이때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주가와 전환선, 기준선 이 순서로 돼 있어야지만 상승 국면에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주전기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주가, 전환선, 기준선 순서가 돼 있어야지만 상승 국면이 조금 더 오래 갈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시 차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사마 알미늄의 차트입니다. 일단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가 양봉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양봉이 우리가 캔들 차트 2강 때 배웠죠. 조금은 애매한 캔들입니다. 장악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꼬리를 달고 있는 망치형도 아닌데 일단은 양봉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양봉에서 전환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1차 골든크로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부분에서 기준선을 전환선이 상향 돌파를 하게 되면서 2차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점 저점을 높여 나가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는데요. 이때 우리 주전기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와 그리고 전환선, 기준선
이 순서로 배치가 돼 있어야지만 상승 국면이 오래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꾸준히 추세가 이어졌다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예시 차트가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예시 차트입니다. 제가 잘된 예시 차트만 보여드려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잘못된 예시 차트도 가져왔어요. 파인 디지털의 차트인데요. 이 구간을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다가 캔들이 전환선을 돌파를 했어요. 1차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선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기준선이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밀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 전환선이 기준선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이탈하면서 밀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런 주가가 나와줬을 때, 이러한 차트가 나와줬을 때는 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서 주가 급락이 나온다거나 다시 한번 상승을 해도 금방 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구간 보면은 이 캔들이 전환선과 기준선을 함께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금방 이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주전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순서도 잘 배치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 골든크로스가 나온 이후에 기준선까지 돌파를 해야지만 상승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기준선 부근에서 전환선이 저항받고 하락을 하게 된다면 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잡는 것은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법도 알려드렸고 제가 지금 전환선하고 기준선 골든크로스만 알려드렸고 데드크로스는 안 알려드렸어요. 데드크로스를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매도 타점을 잡기 위해서 알려드리게 되는 건데 반대로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주가가 전환선을 하락 돌파를 할 때 데드크로스고 혹은 전환선이 기준선을 하락 돌파를 할 때 그때 데드크로스이기 때문에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전략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용을 하면은 더욱더 도움이 되는 그러한 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순서가 중요해요. 앞에서는 주전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그 반대로 기준선, 전환선, 주가, 기전주 그러니까 이 순서여야지만 하락 국면에 접어든다는 겁니다. 옆에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상승 탄력을 봤는데 이때 주가가 전환선을 이탈을 했죠. 이때 데드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봤더니 전환선이 기준선을 하향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더욱더 가파르게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드크로스를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을 잡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예시 차트입니다. 예시 차트인데요. 주가가 일단 상승 국면에 있어요. 상승 국면에 있을 때 주전기 순서예요. 그러다가 주가가 전환선을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거기에다가 전환선이 기준선까지 하향 이탈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완전히 하락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환선 부근에서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맞겠고요. 거기에다가 2차로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된다면 전략 매도 전략으로 손실을 줄이고 혹은 손실을 피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드크로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게 된 건데요. 데드크로스에서도 잘못된 예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서 오늘은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뭐냐면은 일단은 주가가 1차 데드크로스가 나왔어요. 전환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데 그러다가 기준선 부근에서 주가가 지지를 받게 되죠. 기준선은 지지와 저항선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캔들 차트가 기준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됐죠. 그리고 전환선은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는 순서로 배치가 돼 있는데 이러한 구간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하락 국면이 아니라 다시 또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서 비중 축소 전략으로 일단은 대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전환선이 기준선을 이탈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겠죠. 근데 봤더니
기준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오히려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반등이 나올 때 매도를 한다면은 그러면 손실을 줄일 수 있거나 혹은 수익을 더 극대화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예시 차트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후행 스팬을 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이 후행 스팬은 보라 색깔로 설정을 해놨는데요. 우리가 사실 지표나 그러한 차트를 볼 때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고 추세선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이 선을 상향 돌파를 할 때 그때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후행 스팬은 주가를 오히려 돌파를 할 때 그때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보라색깔 후행 스팬이 있잖아요. 이 후행 스팬이 주가를 상향 돌파를 할 때 이때가 바로 매수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골든크로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은 우리 앞에서 기준선 배웠었죠. 기준선이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형태여야지만 이 추세가 더욱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기준선이 계단식 상승인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후행 스팬이 주가를 상향 돌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향 돌파를 하지 못하고 주가에서 저항을 받고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차트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후행 스팬은요, 주가, 현재 주가를 26일 뒤에 그려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주가가 과거에 있었던 26일 전에 있었던 주가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가 하락했다는 의미인데, 이 구간대가 강한 저항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트가 나올 경우에는 매수를 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시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포스코 케미칼의 차트인데요. 후행 스팬 나온 구간부터 같이 볼게요. 일단은 후행 스팬 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26일 현재 주가가 26일 뒤에 그려진 차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 이 구간이 있습니다. 이때 후행 스팬이 어디에 만들어졌냐면 26개 캔들 뒤인 이 구간에 만들어져 있겠죠. 그래서 종가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보니까 후행 스팬이 주가를 상향 돌파를 했어요. 골든크로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의미냐면은 현재 주가가 26일 전에 주가를 상향 돌파를 했다. 그 주가를 뛰어넘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승 국면에 접어들게 됐죠. 보면은 기준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준선 또한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구간이 나왔을 때 후행 스팬이 주가를 상향 돌파하는 구간이 나왔을 때 매수 타점을 잡고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후행 스팬 골든크로스를 알아봤는데 반대로 이 후행 스팬이 주가를 하락 돌파했을 경우에는 이때 형성이 된 구간이겠죠.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도 타점을 잡아보는 전략을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 예시 차트 볼 건데 제가 잘못된 예시 차트를 갖고 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설명을 되게 많이 해드렸고 이 좀 시간 제한이 있어서 빠르게 지나간 부분들도 있었는데 잘못된 예시 차트를 제가 안 보여드리다 보니까 조금은 잘못 이해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제가 설명한 부분들에 대해서 100%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잘못된 예시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후행 스팬이 주가를 상향 돌파를 해야 되는데 주가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밀리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구간의 차트를 볼게요. 이 구간의 차트의 후행 스팬은 26일 뒤인 이 구간에 그려지게 되는데 근데 이때 후행 스팬을 보면은 주가를 돌파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저항을 받으면서 밀리게 되죠. 이 의미가 뭐냐면은 현재 주가가 한 달 전에 주가를 뛰어넘지 못하고 저항을 받으면서 밀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항대 구간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후행 스팬이 완전히 주가를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 차트에서 기준선도 아직은 올라가는 계단이 형성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려가는 계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선 부분도 틀린 차트다. 이런 잘못된 예시 차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나가시면서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은 매매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매매법, 활용법을 알려드릴 건데 구름대입니다. 사실 이 구름대는요, 가장 활용하기 쉬운 지표기도 하면서요, 구름대에 대해서 이해를 확실하게 못하셔가지고 이 구름대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구름대는 구름 모양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 구름의 두께에 따라서도 어떻게 전략을 세울지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 구름의 색깔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고 구름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 두께 이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의미냐면은 만약에 주가가 구름대가 주가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주가가 이 위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구름대에서 지지받고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구름대가 주가 위에 있어요. 그러면 주가는 이 아래에 있게 되겠죠.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되면서 주가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구름대 두께는 지지와 저항의 크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뜻이 뭐냐면은 구름이 두꺼울수록 매물이 많다는 의미고요. 구름대의 이 두께가 얇을수록 매물이 적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대의 두께가 굉장히 중요하고 색깔이 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양운일 경우에는 상승 국면, 음운일 경우에는 하락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 색깔이 전환하는 국면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시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 홀딩스의 주가인데요. 일단은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구간부터 같이 볼게요. 기준선은 일직선으로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캔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거래량이 소폭 증가를 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나타나줬는데 이때 구름대를 보면은 음운이 형성이 돼 있죠. 음운이 형성이 돼 있고 구름대가 주가 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구간이 저항대 역할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주가가 음운까지 올라왔을 때 매물을 소화해내는 과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음운대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구간을 보면은 음운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이 돼요. 저항 구간을 상향 돌파를 하게 되면서 저항대를 벗어나는 모습이 연출이 됐죠. 그렇게 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 구름대는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음운이었다가 양운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다는 의미는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주가 역시 저점을 높여 나가게 되면서 상승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구름대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고 지지받고 상승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구름대가 얇아진 구간, 매물이 얇아진 구간이죠. 주가가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이 구름대의 색깔과 위치 그리고 두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앞에 매매법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사실 이 구름대 보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면서 다방면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물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지와 저항에 대한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주가가 하락 국면인지 상승 국면인지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지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지를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목균형표라는 이름답게 한눈에 이 추세를 전환하는 부분부터 추세의 기준
그리고 추세가 꺾이는 것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일목균형표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복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뒤에 또 예시차트가 더 많이 있는데 이 예시차트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다음 주에 방송을 통해서 또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금 우리 일목균형표 선 종류도 많았고요. 구름대도 두 개나 있었습니다. 활용법도 이렇게 네 개나 알려드렸는데 너무 복잡해서 다시 돌려보는데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주 학습지를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이 학습지를 통해서 복습하시는 분들 많아서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오늘은 더욱더 풍성하게 학습지를 만들어 왔어요. 이 학습지는 제가 들어오시는 분들께 모두 다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냐? 이 아래에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있죠?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찍어주시면은 링크가 나오게 되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 링크가 나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제가 학습지를 제공해 드릴 거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제 이름 새겨져 최영지 남겨주시면 링크가 보내질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목균형표 복습하실 수 있도록 학습지 제공해 드릴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무료 방송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목균형표 복습도 해보고 또 단타 하시는 분들 많은데 단타, 수익 확률 높일 수 있는 단타 비법까지도 제가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주식 빨간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